안녕하세요, 태풍TV입니다. 오늘은 좀 지저분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사 지시고 하시다 보면은 생리적인 또 문제 해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농막을 지시면서 화장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깔끔한 거 찾으시기 때문에 뭐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농막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정화조 묻어가지고 그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곳도 있지만 어느 지역은 또 환경 문제, 또 요즘에는 이런 분뇨를 정화조에 수거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직접 하수 배관을 통해서 저 하수 처리장까지 가는 이런 또 이렇게 환경론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정화조 자체를 허가를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뭐 불법적으로 그냥 설치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되면 다 철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간이 화장실을 많이 갖다 놓으실 건데요. 이게 최대한 문제가 뭐냐면 안에 이제 그 배설물이 보이는 것도 좀 그렇지만 최대 안 좋은 거는 그겁니다. 이 공포영화도 보게 되면 화면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안 무섭잖아요. 소리까지 팍 들어와야지 이펙트 있게 무서움이 확 이렇게 생기듯이 얘도 그 냄새가 이펙트가 빡 들어오면은 그냥 네, 아 이거 진짜 못습니다. 한여름에 특히 이렇게 뜨거울 때는 이 막 그 메탄가스가 막 올라가지고 아우 막 안에 막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역겹고 그래가지고 이 냄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요. 바로 요겁니다. 저 위에 뚜껑이 보이시나요? 예, 저 보이시죠? 저기가 원래 가스를 배출해주는 그런 파이프 배관입니다. 거기 이제 그 화장실 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저 위에 팔랑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요 팔랑귀 보여드릴게요. 요게 원래 저 위에 매달려 있던 건데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돌아가면서 가스를 빠빠라 올려주는 이런 장치 건데요. 이게 솔직히 잘 돌아가면은 다행입니다. 바람이 잘 불고 해서 잘 돌아가면 되는데 바람 어지간한 바람은 잘 돌아가지도 않고 또 돌아가다 보면 제가 뭐 베어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안 돌아가 뻑뻑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요. 특히 저거 돌리려면 바람 엄청 세게 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화장실 안에 가스가 꽉 차 있습니다. 진짜 들어갈 때 숨도 못 쉴 정도로 한여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기 저거 인터넷에 검색하실 때 가스 배출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연탄가스 같은 거 배출할 때 쓰고 그러는 건데 저걸 딱 달아주면 전기로 작동하는 건데 24시간 가스를 계속해서 배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변기 윗부분에 그 이제 저 위에 저 뚜껑에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기가 저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변기통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가스가 그쪽 위쪽으로 그 변기 화장실 안쪽으로 안 들어오고 저 배관 파이프를 위해서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냄새는 한 90에서 95% 정도 거의 뭐 검색 들어가도 그렇게 막 엄청 역겨운 지금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역겨운 냄새가 다 못 느낄 정도로 계속해서 가스를 바깥에 배출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쾌적하게라고 하기는 그렇고 냄새가 안 나게 그래서 좀 뭐 저 눈으로 보이는 건 좀 그렇지만 들어가서 냄새 때문에 고생하진 않아요. 그리고 열기도 한낮에 열기도 뜨거 들어가면 뜨겁게 뜨거워요. 근데 열기도 확실히 저기 계속해서 빼주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것보다 저기 없을 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저거 없을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 딱 프라테 빨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거 있는 때는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가 여름에는. 근데 그냥 들어가서 참을만하다.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뭐 차가운 것도 좀 쳐주시고 하면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하셨는데 너무 냄새 때문에 사용하기가 힘드시다 그러면은. 예, 저 가스 배출기를 하나만 제출하셔도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